2022년 7월 22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샬롬. 어제까지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하여 가인의 후손과 아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가인은 살인을 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살인자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살인을 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갑니다. 에덴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떠났다는 얘기죠. 우리는 에덴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벨은 순교자입니다. 아벨의 후손은 순교자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죽고 난 후에 아벨 대신에 셋을 채워주십니다. 셋의 아들인 에노스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이 다시 불리워졌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로 나오신 것은 복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가인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해서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가인과 아벨 이후에 펼쳐진 역사는 오늘 5장부터 나타납니다. 5장에서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걸쳐 생긴 역사를 말해줍니다. 10대의 역사는 천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지만 5장에는 10명 정도의 사람만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방금 우리가 읽었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인생 최대의 질문은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압축해서 말하면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은 동물이 아니라 이런 뜻이죠. 동물은 그저 생명체일 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타락한 후에 인간은 동물처럼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고민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 없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자신이 인간인지 동물인지 분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살다가도 자신이 짐승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아, 나는 인간이었지. 자신이 누구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살수 있도록 지음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어떻게 지었다고 하죠?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남자끼리, 여자끼리 살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은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여자와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남자끼리 살려고 하고 여자끼리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런 문화가 인간의 문화가 되었고, 여자들끼리 또 남자들끼리 동성연애를 하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교적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운명과 본성은 저주가 아니에요. 인간은 귀한 존재이고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후에 인간에게는 죽음과 질병과 미움과 전쟁과 싸움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되었고, 산다는 것이 고통스러운 존재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사람은 행복을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난 후에 세상으로 쫓겨납니다. 그 후에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세요. 3절과 5절을 보십시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130세의 세 번째 아들인 셋을 낳았는데, 아담의 자기의 모양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만일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자녀를 낳았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태어났겠죠. 그러나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사람의 모양과 죄인의 형상으로 계속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죄 가운데 태어나는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여러분과 닮은 죄인의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거짓과 살인과 미움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은 자라면서 본능적으로 질투하고 미워하며 이기적인 모습을 갖추죠. 왜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비유를 들어 설명하자면 컴퓨터가 성능이 좋아서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고장이 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고철 덩어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면 훌륭한 존재지만 아담의 형상대로 살면 타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타락했지만 겉모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형상이 되어버린 인간입니다. 또 3절에서 5절 사이에서 발견하는 것은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몇 살입니까? 930년을 살았다는 얘기죠.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000년 살고 싶죠?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10대에 걸쳐 설명된 이 족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가인의 후손에 관한 족보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후손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들은 모두 노아 때 심판으로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아벨이라는 순교자의 자녀들만 골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의 계열이 있고 저주의 계열이 따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벨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에덴 동산을 등지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은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아담의 계보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아담이 930세를 살았다고 해도 결국 죽었다는 것입니다. 1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1000년을 살다가 죽는 것이나 죽는 건 똑같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은 가인의 족보에 있지 않고 셋의 족보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담이 저지른 실수를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아담의 족보가 가인의 족보에 있었다면 아담도 결국 멸망하는 자였겠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아담은 산 영이요 둘째 아담은 살리는 영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930년을 살면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고 실수를 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에덴 동산으로 돌아오려고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6절과 8절을 보세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6절을 보세요. 가인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셋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고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입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도하죠. 예수를 전파하려는 영적인 욕구와 은혜를 받게 된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살면 되는데 전도를 하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욕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독특한 사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게 복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큰 복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싶어도 목사가 없고 교회에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모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슬람 지역이나 불교를 믿는 지역에서 태어났더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환경과 나라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계보는 가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아벨 대신에 태어난 셋의 계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아벨의 계보에서 특별히 두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갔죠. 365살에.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간 첫 사람이 바로 이 에녹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인은 모두 죽게 되어 있는데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만 그곳에서 쫓겨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만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히브리서나 창세기를 보면 에녹이 훌륭한 사람이란 언급이 없습니다. 영웅이라든지 가인처럼 성을 쌓았다든지 큰 일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오직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뿐입니다. 그러므로 에녹은 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뛰어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졌다든지 돈이 많다든지 유명한 사람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에녹에 대한 기록은 오직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유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나라로 직접 갈 수 있다는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는 에녹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에게 있는 특징이 뭡니까? 그가 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호두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변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처음이나 끝이 동일합니다. 22절을 보면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았다라는 말이 특이합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를 하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애 다 키워놓은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자녀 다 길러놓고 교육 다 시켜놓고 그 다음에 시간 많을 때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이런 말도 합니다. 아니면 뭐 은퇴하고 여기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은퇴하고 호두마을에 와서 살겠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은퇴한 다음이나 애를 모두 교육시켜 놓은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합니다. 병이 들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해가 뜨면 에녹의 집에 와서 에녹아 내가 왔다 나가자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 에녹은 반갑게 나아가 맞이하여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으로 들러 나갔다가 해가 지면 하나님이 에녹을 집에 데려다 주곤 했답니다. 그게 300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날씨가 너무나 좋은 날 에녹과 하나님이 함께 가다가 너무 멀리 가서 해가 져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냥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 하려다가 병든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큰일을 하려다가 병이 들어요. 상처를 받습니다. 인간이 큰일을 한다고 해봐야 무슨 큰일을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문 두드리고 문 열어라 하면 문 열고 하나님이 손 내밀면 손 잡고 동행하면 돼요. 에녹에게서 발견하는 또한 가지의 복은 아들에게서 볼수 있죠. 에녹의 아들 머두셀라에게 하나님은 969살까지 장수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자손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가장 어둡고 절망스러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타락한 시대였죠.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순교자인 아벨의 후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자녀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심판 중에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했습니다. 심판 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계보를 구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 되면 세상은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10년 후에나 100년 후에는 더욱 악해질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심판 중에 노아를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미래에 심판이 오긴 오겠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이며 바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특히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호두교회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의 모든 순환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시는 그러한 참된 역사, 이기는 역사를, 승리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모양대로, 사람의 모양대로 이제는 태어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너희들만 죄인으로 타락해서 살면서 사람의 형상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고 있는 존재로 살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전해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전도의 열정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은 이제 물심판이 끝나고 불심판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 심판 속에서 견디어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미 우리는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들을 교회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피신시켜 놓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에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 같은 큰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